안녕하세요. 성호입니다. 여기 밭을 치우다가 여기 밭 가생이 물이 조금 있고 땅이 지른데 여기 갈대 영상 좀 찍으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직도 이 경첩개구리가 땅속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갈림 밑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한 2m 정도 지금 앞으로 기어갔는데 지금은 또 가만히 있습니다. 색깔이 노릇스름하고 굉장히 예쁜데 벌써 영하 6도까지 떨어져서 추워가지고 개구리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들어간 개구리가 있습니다. 물론 경첩개구리는 좀 추위에 강하니까 조금 늦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 밑에 연못을 파는 게 있었는데 장마에 다 터져가지고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. 제가 좀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서 좀 막아놨으면 거기에 좀 물이 고여서 이 경첩개구리들이 거기서 좀몇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거기서 몇 마리 퍼서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보니까 물은 조금 고여 있는데 물이 작년에 막았던 것이 장마에 터져가지고 지금은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 낙엽 속에 경첩개구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중에 그 물이 조금 있는 거라도 한번 보여드리던가 한번 하겠습니다.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지금은 가을이라 그런지 더 색깔이 검지 않고 굉장히 이 개구리는 노랗습니다. 좀 기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어가지를 않고 또 조금 가다가 지금도 멈춰 있습니다. 제가 나무로다 살짝 한번 만져보면 건드려 보면 좀 기어갈래나 한번 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네, 안 가네. 가봐, 가봐.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빨리 도망도 안 가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아마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은 이제 요 개구리도 집이 있을 테니까 갈림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을 찾아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든지 아니면 이제 습기 있는 곳에 땅을 파고 이제 깊이 들어가서 겨울을 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밭 옆에 물이 조금 고였는데 거기 저 밑에 새끼한 나무 찍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도랑에 내려갔더니 이 경첩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갈잎 속에서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